안녕하세요.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디자인예술계열 김나현이라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캐릭터에 뼈를 심어서 리깅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캐릭터에 애니메이팅을 넣어볼 건데요. 앞서 보여드린 모델링이랑 리깅하는 법보다는 쉬우니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. 밑에 타임라인을 늘려서 크게 볼게요. 이 타임라인으로 각 시간에 원하는 포즈를 잡아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저장된 포즈들이 연결연결돼서 애니메이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타임라인의 숫자 1인 상태에서 포즈 모드 들어가서 각 원하는 부위의 뼈를 단축키 R로 휘어줄게요. 이때 R로 휘어줄 때도 꼭 넘버패드 3인 상태, 옆면인 상태에서 휘어줘야 합니다. 측면에서 휘는 경우 단축키 R, 로테이션이 캐릭터 앞뒤로 휘는 게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팔도 휘어주는데 이렇게 잘 안 휜다면 웨이트 모드도 계속 수정해주고 팔 길이도 살짝 늘려주겠습니다. 아무래도 뼈 연결할 때 어깨뼈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다시 어깨, 팔, 손뼈를 연결 수정해줬습니다. 호랑이니까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도록 팔을 휘저어줬습니다. 걸어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, 다른쪽 다리는 뒤쪽으로 돌리고 무릎 부분이 굽히게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원하는 포즈가 만들어졌으면 타임라인에 이 포즈를 저장할 건데요. 마우스로 전체 뼈를 드래그 하시거나 한 뼈를 잡고 단축키 A를 눌러주시면 모든 뼈가 잡힙니다. 그리고 단축키 I를 누르면 타임라인인 키프레임에 어느 부분을 저장할 건지 뜨는데 저희가 로테이션을 통해서 다리랑 팔만 휘어줬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위치랑 회전, 크기 다 저장하는 편입니다. 로케이션, 로테이션, 스케일을 눌러줄게요. 그럼 이렇게 키프레임에 저장된 키가 생깁니다. 10프레임에 다리를 엇갈려서 휘도록 만들어줄게요. 파란 선을 10프레임으로 옮기고 단축키 Alt-R로 원상태 복구를 해줍니다. 그리고 걸어가도록 다리를 반대로 휘어줄게요. 똑같이 전체 뼈를 잡고 단축키 I로 저장을 해줍니다. 이제 이 걷는 키를 반복시킬 건데 그 전에 키프레임의 끝을 50 정도로 해줄게요. 끝을 50으로 정하는 이유는 키가 반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키 두 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두 개 다 주황불이 들어오는데요. 그 상태로 컨트롤 C 복사해주고 프레임 20에 가서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. 똑같이 40에도 해줍니다. 그리고 영상을 켜볼게요. 봤을 때 조금씩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정해주도록 할게요. 저는 팔이 부자연스러워서 계속 수정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캐릭터에 간단한 애니메이팅을 넣어봤는데요. 이제 나머지 강의에서는 배경이 될 풀도 만들고 카메라도 설정해서 파일을 내보내는 것까지 해볼텐데 풀도 금방 만드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디자인예술계열 김나현이었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